지난 스맥다운에서 여성 태그팀 챔피언인 나오미와 사샤 뱅크스에게 도전장을 날렸던 나탈리아와 셰이나 베이즐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오미와 셰이나 베이즐러 간의 싱글 매치가 펼쳐졌는데요. 과연 승리 모멘텀을 따낼 슈퍼스타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팔꿈치 인대가 또 손상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술인데요. 네. 다행히 나오미가 금방 빠져나왔습니다. 코너 쪽에 몰아놓고 샌백 두들기듯이 펀치 날려보는 셰이나입니다. 이때 턴버클과 부딪힌 셰이나 깨라면서 오. 나오미가 셰이나의 안면 쪽에 킥을 날렸습니다. 자, 로프의 탄성을 이용해서 킥으로 연결하는 나오미, 지금까지는 경기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역시 네. 챔피언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포지션 서로 뺏고 뺏는 두 선수. 자, 드리프트 클러치 하지만 빠져나오는 나오미. 네. 자, 나오미 또 리어뷰를 막아냈고요. 저번 나오나요? 그러나 앞으로 돌려서 턴버클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자, 턴버클이 턱에 제대로 부딪혔어요. 네. 그리고 라라브로 카운트 3를 말아버리는 나오미. 뒤쪽에서 나타나요. 나탈리아가 나오미를 공격하자 사샤도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마련됩니다. 뭐 사실 나탈리아는 오히려 경기보다는 이 순간을 노렸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 그대로 링으로 쫓겨나는 링 밖으로. 그렇겠죠. 아예 밖으로 내보냅니다. 뭐 어차피 이 싱글 경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가올 네. 백래시에서 열리는 타이틀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무릎을. 어, 글쎄요. 오, 사샤의 무릎을 공격한 뒤 샵슈터를 지금. 루프 밖에서 걸고 있는 나탈리아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탭을 쳐도, 그렇죠, 풀어줄 리가 없죠. 나오미가 공격하려 했지만, 아, 뒤쪽에서 셰이나가 잡고 건렌치 사이드 슬램으로 연결. 자, 이어서 사샤는 아직도 풀려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 완전히 사샤는 덫에 걸렸고요. 나오미도 네.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이 이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는 큰 의미가 없었어. 결국은 팔꿈치까지 받는 특유의 악랄한 공격을 퍼붓는 셰이나 베이즐러. 팔꿈치와 어깨가 지금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나오미 글쎄요.